전통 무용그룹 춘판의 한국 무용가 정여준 씨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해일이 예술인 마을 석보차 박물관에서 문화릴레이 런치버스킹 제주 4.3 회원의무 공연을 선보입니다. 문화예술평론가 조성빈 제주국제대 특임교수가 총괄 기획을 맡은 이날 공연은 제주도가 4.3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화해, 상생, 해원, 평화를 주제로 4개의 장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정혜준 씨는 제주, 경북, 충남 등에서 제주 4.3 문화릴레이 런치버스킹을 통해 제주 4.3이 내재하고 있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전통춤으로 표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요서울TV 정대용입니다.